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네, 그걸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많은 영상을 전부 다세 번이나 도파를 하시고 혼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겠죠. 그분은 그 자기만의 그 원칙을 딱 세우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월 말일 날 종목을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일 날 골라서 다음 달 말일까지, 네, 한 달을 들고 있는다고 했죠. 그만의 원칙입니다. 한 달을 들고 있는데, 한달 동안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만한 걸 고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달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성공을 하는 건데, 만약에 뭐, 잔뜩 올라가는 걸뭐 자꾸 기다리면 한달 동안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왕창 까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차트를 잘 봐가지고 올라갈 만한 걸 골라서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한달 동안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80% 수익 낸 적도 있고 40% 수익 낸 적도 있고 45% 수익도 내고 이번 달도 벌써 뭐30% 수익 냈다고 저번에 20일도 안 지났는데 그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딱 기준을 딱 잡고 해야 돼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딱 매수했다. 그러면은 나는 딱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딱 들고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 수익이 안 나면 절반을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익이 얼마를 났든지 간에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무조건 갈아타는 것보다는 차트를 잘 봐야죠, 이제. 차트를 잘 봐가지고 계속,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통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그렇게 오래 안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고, 또, 금요일장에서도 또 추가 상승 크게 나왔잖아요. 23% 올라갔는데, 이제 한 번에 상승 탄력을 타면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길 때가 문제예요. 길때 너무 오래, 이 정도 뭐, 5개월 이상을 기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1100원에서 뭐 2, 300원까지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100원은 먹고 팔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좀 오래 끌었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은, 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었죠. 물론 기다린 만큼의 수익은 줬지만, 그렇지만 기준을 만약에 세웠다. 그럼 나는 이 종목을, 1300원만 가면 팔고, 뭐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 또 1300원 위로 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00주를 잡았다 그러면 1,000주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0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3만주를 잡았다 그러면 만주만 그렇게 하고 계속 2만주를 급등 나올 때까지 보유하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하면은 아무리 옆에서 기다려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만주는 100만원씩 모으는 거거든요. 100만원씩. 여러분들은 뭐 3,000만원 은행에 넣어놔봐요. 엊그저께 제그 아는 그 형님이 1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1년 만에 정기적금을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차였다는데 80만 원 나왔대, 이자가 80만 원. 1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이런 거 말, 3만 주 사봐야 뭐 3천만 원 조금 넘었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100만 원씩 뭐한 달에 한 번에 100만 원씩만 챙겨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까먹는 거, 손실 보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벌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네,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주식은 빠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휘맥스홀딩스 마냥 뭐 추천하자마자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제가 언급을 할때 그냥 아, 이 종목 좋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 왔네요. 소액 매수할 만합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양봉이 나왔고 세력이 누른 것 같다. 눌렀기 때문에 네, 아주 매수 타이밍이 좋고 차트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볼 때. 10배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기로는 10배. 이런 식으로 강조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바로 매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히 얘기한 건지 아니면 좋다고 얘기한 거. 물론 좋다고 얘기한다고 뭐다 금방 바로바로 뭐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많이 안간 종목, 네, 안간 종목도 최근에, 있죠. 제가 좀 강조한 종목.
네, 태원물산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밑에서 4,700원, 800원에. 아, 그런데 뭐 상한가도 한번 안 치고 날라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현재 5,400원이니까 한 700원 정도 수익 났으니까 15%? 전에 5,500원에 팔았어도 네, 한 800원. 15% 수익은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안 날라갈 수도 있지만은,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날라갈 수도 있지만, 아, 또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뭐 아직 이제 그래 봐야 네, 한 달, 이제 한달 됐어요. 추천한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한몇 개월은 들고 있어 봐야 네, 압니다. 네. 그 웹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몇 달을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하는지 추천하고 몇 달로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달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달반 가지고는 진짜 크게 먹으려면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오래.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월가 영웅들은 3, 4년을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3, 4년을 못 봐도, 최소한 6개월, 네, 6개월 정도, 길게는 그 이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크게 먹으려면 길게 봐야 되고, 크게 안 먹고, 나는 뭐 작게, 1년 기다려서 100% 먹느니, 아, 10%씩, 네, 아, 10번 먹겠다.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100%가 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사놓고 그냥 안 올라간다고 그냥 그 지루할 게 아니고 뭐아 예를 들어서 뭐10% 빠지면 나는 추가매수 하겠다. 그럼 10% 빠지면 추가매수를 하고, 그리고 20% 빠지면 추가매수 하겠다. 그럼 20% 빠졌을 때 추가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원칙을 정해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추천해준 종목이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좀 빠진 게 있죠. 네. 코 아시아 옵텍스 이것도 조금 내려 이 정도는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수익이 좀 났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간 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내려가도 이게 사람 심리가 네, 엄청나게 위축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빠지더라도 난 얼마까지 더 빠지면 겁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 빠지면은 추가하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아세아텍 같은 것도 네. 3,400원에 사라고 했는데 3,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3,200원까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추가매수 하겠다, 나는 뭐어 어느 정도 빠지면 더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손절한다 이런 기준 세우면 안 돼요. 손절은 안심종목은 손절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식은 손절하면 안 돼요. 나는 5% 빠지면 손절하겠다, 10% 빠지면 손절하겠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뭐하려고 손실 보려고 주식을 사요. 손실 보려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사지를 말아야지. 손절하려고 마음먹으면 주식을 사지를 마세요. 주식을. 장이 좋은데도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10%가 아니라 20%를 빠져도, 저도 요번에 대한제당 우선주, 대한제당 특히 우선주 많이 사가지고 4,1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800만 원 넘게 까먹었었어요. 800만 원을. 네. 2만 주만에도 벌써 얼마예요? 4,500원대부터 샀으니까, 600원대부터 샀으니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추가매수 했는데 평균 나가가 3,500원, 4,500원. 지금도 우선주는 본전이 안 됐고, 본주는 수익이 났거든요. 본주는 800만 원 손실 봤다가 지금 뭐 거의 본전 됐는데, 본주는 수익이 났고, 여기서 뭐 상한가나 올라가 봐요. 수익 얼마나 나.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저는 뭐한 2천만 원 손실 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겁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겁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주식은, 좋은 종목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손실 봐도 뭐 손실 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려면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딱 세우고,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몇 포인트 빠지면 추가 매수 하겠다. 그리고, 몇 포인트 빠지면 나는 분할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뭐 얼마 올라갈지도 모르고, 올라가면 더 먹으려다 못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길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치고받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동양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좋아요. 네, 결국에는 기다릴 만큼 다 해준다 했잖아요. 네,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1년 주식 투자 해가지고 100%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해가지고.
벌써 100% 수익이 더 났잖아요. 네. 6개월을 기다렸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몰빵 해놓고 6개월 기다렸으면 100% 계좌 수익이 난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백날 치고받고 했어도 이 정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 종목은 좀안 가고 하더라도 좀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본인만의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네, 문제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우는 뭐 조금 조정을 받고 나스닥은 또 올라가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직 뭐 주식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네, 좀 올라간 거는 일부 매도해서 현금 조금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또 빠지면 또또 사게 저가에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진짜 뭐 하락장이 뭐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장이 네.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락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락이 오더라도 하락이라는 거는 뭐 계속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오면 또 상승으로 또 반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 여러분들이 헷지를 걸든지 아니면은 네, 대응을 잘 해가지고 네, 손실을 면하면은 네, 또 계속 또 수익을 낼수 있고 주식시장은 뭐 계속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7월달 오프라인 교육이 네, 이번 주 네, 토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번 주는 더워서 그런가 이번 달은 네, 자리가 네, 있습니다. 아직도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볼줄 알면은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목 볼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낱말 듣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여러분들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 네, 매매를 하는 게 좋다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진짜 고수분들은 하락을 겁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그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 한탄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그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심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간단히 마치고, 네,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